안녕하세요. 소미 아빠입니다. 필리핀은 이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 번씩 사업 허가증을 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달에 허가증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뭐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업종에서는 피검사는 물론이고 체변검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억지로 변을 보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사업 허가증의 비용이에요. 비용.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허가증 비용도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차감해야 되고 다 그런 거를 계산을 해뒀는데, 여기 시장이 한마디 예고나 뭐 공문도 없이 비즈니스 허가 연장 비용을 두 배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따가이따이 멘데스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아주 비상입니다. 비상. 명목이 뭐냐고 따져 물으니까 쓰레기 수거 비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쓰레기 수거 비용은 항상 매달 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이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정치가 부패한 나라라서 이 나라의 시장은 임기가 한 3년 정도 되는데, 보통 1년은 조용히 가만히 있고 2년 차부터 슬슬 이것저것으로 많이 돈을 땡겨요. 그리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더 뭔가 많이 땡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다른 세금 중에서 또 막 올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매점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더 생겨서 정말 기분도 좋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학교 가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요즘에 학교 매점 가서 뭐 사 먹어야 된다고. 심지어 부모들한테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냐면, 아니 학교 매점에서 도저히 뭘 팔길래 아이들이 자꾸 용돈을 올려달라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냐, 네, 그런 컴플레인까지 들어왔어요. 정말 재밌게 하루하루 일하고 있는데, 아, 이 시장이라는 사람과 이 시청에서 아주 찬물을 끼얹어 버리네요. 자, 드디어 퍼밋을 받았습니다. 아, 아주 힘들었어요. 네, 다행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싸게 퍼밋 발급을 해줬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A few moments later. 오늘은 우리 와이프가 직접 번 돈으로 직접 사 먹고 있습니다. 아, You bought it by your money. How many months I didn't drink milk? Last year. That's why you always say that milk tea, milk tea. 자, 이제는 도넛을 사러 갑시다. 도넛. 도넛 얼소? 열마니? 사실 이런 도넛이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저희한테는 매우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도넛 가게가 전혀 없거든요. 땡큐 포 더 도넛. 쉐어리야? 하프하프야? 너하고 나하고? 나. It's been very forever, yeah. Like this mall, walking around, just two of us, without Somi. And this day we are so busy, cannot go anywhere. Let's have a seat somewhere, like cafe. 아, 오랜만에 와이프하고 스타벅스 좀 가려고 했더만 스타벅스에 자리가 없어요. 필리핀에도 카공족들이 많아져가지고 커피 딸랑 하나 시켜놓고 노트북 가져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전세 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에. 왜 그런 안 좋은 것들은 모든 나라가 다 비슷비슷할까? I will treat you, 사카페. 땡큐. 주문하면 이렇게 빨리 나오고 훨씬 좋네요.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솔직히 스타벅스랑 다른 이런 카페들이랑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커피도 맛도 사실 다 저는 똑같고, 스타벅스라서 뭐 더 맛있고 그런 게 전혀 없고, 뭐 어쨌든 맛있게 먹읍시다. 오늘은 사실 저희가 매점 일을 끝내고 한국 대사관에 가서 좀 볼래를 볼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서 중간에 산타로사라는 도시로 타운 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업무에 필요한 것도 좀 사고 오랜만에 도넛도 좀 사고 또 우리 와이프하고 저희가 지금 한 2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피곤하진 않는지 또 지금 하는 일이 어떤지 좀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맛있어? 다행히 오늘 날씨도 이렇게 흐려줘가지고 덥지도 않고 시원하네요. How's your condition for 2 weeks? Now okay. Yesterday, me the first week very tired because of no work. Because I'm not used to standing up whole day, but I'm getting better. Okay now. And what do you think about our business? I mean, how is it going? It's good. It's good. We're earning a lot than we expected, huh? Yeah. But at first, you said you are really worried about that. Yeah, because the students konti. Pero we didn't expect us in, ano. They buy a lot. They eat a lot. And even the food is expensive. They buy it. Some students say that our food is better than previous canteen. That's why they like it. They are happy to go to school because of our canteen. I'm very happy to help that business and selling those products to mga students. Whenever they are happy with our food, yeah. I feel also good. It's my first time to feel that one. Everyday, same food, they don't complain, diba? I really appreciate to student. They like our food. They spend a lot of money for our food. That's why nga, even I'm very tired na eh. It's okay for me, kasi nga, we earn a lot. You are doing good, Agya. You are doing really good. So let's keep going on, huh? Even though it's tiring, huh? We can make it. We can make it better. 사실 이 매점을 운영하는 거를 저희가 함께 상의를 하긴 했지만 모든 결정은 사실 거의 저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이뤄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불평 없이 이렇게 잘 따라와준 우리 와이프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네요. 진짜 다행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돈 버는 재미를 이제 와이프가 알아가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돈도 안 벌리고 그랬으면은 와이프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건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이렇게 잘 진행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가자 이제. 어디? 아디다스? For Somi? 1000 years later. It's so heavy, it's so big. Pa. Hello. What's this? Rice ball. Try one each. What's inside? Tuna mayo. Where did you buy this one? We make it. Looks like sopa, wa? It looks like what? Japanese sushi. They have something like this also. Sushi. Wait, I gotta fix this first.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와이프하고 열심히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욕심내지 않고 지금처럼만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빠르게. 김소미 얼굴 봐. 이 차 빠져가지고 얼굴에 상처. 아유 정말 속상해 죽겠어. 바이바이 해 이제. 바이바이.